눌러 눌러 구독 구독 눌러 눌러 구독 구독. 부부 사이도 아직 부끄러우실 생각 없으시죠? 아니 부부 사이 부끄럽죠. 예를 들어 이제 뭐 씻고 나온다거나 알몸을 보여줄 때라든가. 물론 때 밀어줄 때는 안 부끄러워요. 근데 때 밀어, 그러니까 뒷모습은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뒷모습 엉덩이 보이는 거는 부끄러운데 이제 뒤 이제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이제 뭐 때 밀어달라는 부탁하는 거 그런 거는 괜찮거든요. 뭐 지우개 나온다고 하든가 말든가 뭐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 뭐 전체 알몸을 막 보여준다거나 그러면 아직 창피하지. 그리고 막 관계를 나눴다 그러고 나서도 창피하지 나는. 그래가지고 저리 가봐 가봐 이러고 떨궈뜨리고. 그리고 여보가 막 담요 같은 걸 이렇게 돌돌돌 말아가지고 화장실에 안고 가고 막 그런 쪽이 좀 대부분이에요. 아직까지 가까이 오는 것도 몇 달에 한 번이고 보여주는 것도 못하게 하고 이거는 진짜 뭔데 이렇게. 근데 진짜 부끄럽긴 해요. 부끄러움 좀 많이 타요. 저렇게 굉장히 19세에 대한 부끄러움 좀 많이 타요. 언니 왜 그러는 거야? 알 거 다 알면서. 그러니까 알 거 다 알아도 부끄러운 건 어쩔 수 없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야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이제 관계를 이제 원래 속궁합은 정말 이제 둘도 어깨 이제 너무 잘 맞아서 우리 남편이 이제 우리 와이프가 내 몸에 맞게 정말 딱 짜여진 것처럼 태어난 것 같다면서 이렇게 정말 굉장히 속궁합이 잘 맞는데 이제 제가 이제 아픔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날 또라이를 볼 수 있어요. 욕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진짜 욕해도 돼요. 어차피 부부니까요. 그쵸? 부부니까. 아프니까 그 아픔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남편 똑같이 아픔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게요? 손가락을 세 개를요. 우리 남편 똥꼬에다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이거를 느끼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생각을 해봐. 그래서 내가 아차 싶은 거야 이거. 나 근데 이게 본인 아 진짜 너무 덥다. 이게 본인이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면 제가 이제 똑같이 느끼게 하는 버릇이 있어요. 진짜 굉장히 또라이라고 욕을 해도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남편이 처음에 되게 당황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지금 말이냐, 방구냐. 되게 당황을 했거든요. 어떻게든 안 그러면 이제 가까이 못 오게 하니까. 이게 내가 너무 이제, 너무 가까이 못 오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조건을 걸더라고요. 조건을 그렇게 걸어요. 그러면 혹시 그게 이제 미끌미끌할 만한. 오일, 그 오일 같은 거야. 혹시 그걸 손가락에다가 바로 그러면 안 되냐. 그래서 미쳤어? 그거 고통을 잘 못 느끼는데 안 돼. 무조건 센 거로 들어가야 돼. 센 거로. 아 진짜 미치겠다. 아, 땀난다 야. 아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됐는데 우리 드디어 가족이 됐나 보다. 시청자분들이랑 말 되는 얘기까지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사랑을 나누는 거에 대해서는 몇 개월에 한 번씩 하게 된 게 우리 남편이 그걸 이해하게 되기까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마 그런 걸 겪지 않았으면 우리 남편은 늘 이제 달려들었을 거예요. 하나께나 그냥 와가지고 그냥 개수작을 피웠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딱 날짜를 정해놓고 이렇게 딱딱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뭐 3개월에 한 번 이거를 우리 남편이 그거를 이제 제 행동에 제 말에 믿기 시작하면서 그걸 지키기 시작한 거는 그 고통을 느끼고 나서부터예요. 안 그랬으면은 늘 진짜 늘 너무 아파가지고 소리 지르는 모습 잊혀지지가 않아요. 잊혀지지가 않는 데다가요 여러분들 더 굉장했던 거는요 내가 잊혀지지 않는 거는 어떤 것이냐면요 그 손가락이 똥꼬에 닿았던 그 냄새가 여러분 그냥 이미지 개나 줘버려. 여러분 이미지 안 지킬게요. 그냥. 됐어. 뭐 괜찮아. 사람 사는 것이 다 거기서 거기지. 얼마나 지독할지 알겠죠. 여러분. 나는 그 냄새가 잊혀지지가 않아. 아 죽였다. 우리 남편이 지금 자고 있는 걸 감사하게 그 와중에 우리 남편이 손가락 하나만 그럼 안 되겠냐고. 세 개로 엄마지 않냐고. 세 개로 들어가지도 않는데 굳이 세 개를 그래야 되겠냐고. 하나도 지금 힘든 것 같은데. 아니면 두 개 아니 무조건 세 개. 내가 지금 다섯 개 손가락으로 싶은 건데 참고 있는 거니까 세 개 무조건 이런 그 상황이.
너무 리얼했나 진짜. 아 근데 똥꼬 냄새는 굉장히 여러분들 와 똥꼬 냄새는 이제 그거 맡으면 이제 기절하겠더라. 세상에서는 최악의 냄새야 최악의 냄새. 맡을 게 뭔데 심각해. 똥꼬에 살짝 손가락이 들어갔다 나왔던 선이니 굉장하지 냄새가. 솔직히 여러분들 그 냄새 살짝 알걸? 똥꼬가 살짝 간지러울 때그 가까이 가가지고 긁었던 냄새는 살짝 냄새 맡았던 그 기독한데 화면 밀고서 손가락이 들어갔다 나온 냄새를 맡았다고 생각해봐. 기절한다니까? 평생 안 잊혀질 거야 그건. 남편이 다음날에 똥꼬 이제 피가 아니 피안 났어요. 근데 뭐 쓰라리다고 한것 같은데 그대로 고통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는 정말 참 우리 아빠 엄마한테 감사한 게 똑똑하게 저를 태어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언니 손가락 느낌은 안 이상했어요. 당연히 살짝 이상했지. 이상할 리가 없지. 그걸 세세하게 설명하기가 그래서 그렇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기더만. 더 고통 느끼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더 해가지고 따다다다닥 하게 되게 그런 게 느껴지던데? 내가 덜도 말고 더도 말고 그냥 진짜 그냥 똑같이만 그냥 똑같지만 고통을 느끼겠지. 더 고통을 느끼긴 하진 않았어. 그 후부터는 그런 말만 해도 무서워할 정도로 고통을 느꼈어요, 그때. 여러분들, 이건 확실히 알고 넘어갑시다. 고통을 느끼게 하는 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내 고통을 나누고 싶기 때문에 똑같이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목숨 같은 사랑을 하는 남자라고 해가지고, 이 고통을 느끼게 하는데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걸 느끼고 싶어서 그런 거야. 똑같은 걸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왜? 사랑하니까. 없으면 안될 존재니까. 똑같은 걸 기분을 똑같이 느껴야 되고 아픔도 느껴야 되고 슬픔도 똑같이 느껴야 되고 고통도 똑같이 느껴야 되고 쓸쓸함도 똑같이 느껴야 되고 좋음도 똑같이 느껴. 이게 사랑인 거지. 본인이 똑같이 겪어야 이걸 상대방을 확실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한 가지만 더 찍고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그거를 했을 때 우리 남편이 딱이 자세를 하면서 여러분들 이 자세를 하면서 여보 내 똥꼬 봐봐 지금 어떠냐 봐보라니까 지금 여보 내 똥꼬 봐보라니까 어때? 아 지금 피 나오지 않냐고 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 끝냈어요, 우리가.